하늘과 바다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로 성장한 인천. 해양도시이자 동북아 물류중심지 인천. 과거에는 항구도시라고 불렸다. 인천항, 외국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문이자 경성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러야만 했던 필수 관문.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 그 길엔 역사와 이야기가 함께 흐른다. 길,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주는 통로. 공간과 공간,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인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길. 사리제를 중심으로 난 상인들의 집과 저택을 지나 바다로, 서울로, 그리고 산업부지로 가는 길의 출발점인 우강로까지.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인천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읽어낸 조선인의 산업과 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인천항개항 130주년이자 인천정명 600년을 맞아 사리제에서 우강로를 지나 전도관으로 이어진 길을 걸으며 그 길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를 되짚어본다. 오늘 저희가 이제 또 걸어갈 길은 또 어떤 길인가요, 선생님? 오늘 걸어갈 길은 사리제 길에서 우광로, 우광로에서 인천 끝을 갑니다. 그 당시에 예, 끝을 가는데 왜 여기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네. 우광 사리제를 상해 두고 이쪽으로는 큰 그 장사들을 하게 나는 상인들 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저택이 되는 거예요. 저택이 되는 거고, 요 저택을 사이에 두고 저 유동 저쪽은 한국인들, 그러니까 조선인들 정미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저기 사동 쪽하고 그 신영동 일대 그 밑으로 바닷가 쪽으로 일본인 정미소가 들어선다면 조선인들의 정미소는 여기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선, 주정기, 정미소가 이쪽에 들어서는데 요 사이에 집들이 있는 겁니다, 저택들이. 그래서 이 정보산업고등학교 자체가 서감리 저택하고 사감리하고 이응선이 반씩 줘가지고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요. 사리제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양쪽 동네가 발달했나.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흔적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1930년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예, 30년대 길과 1900 초기의 길과 어떻게 맞닥뜨리지나 그걸 볼 거예요. 그때가 상당히 길네요, 선생님. 예, 여기 엄청 큰 데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이 이응선이 되고 저쪽이 주명기가 된단 말이에요. 주명기요? 네, 주명기 이렇게 네. 되거든요. 이 길이 저 유동약국에서 넘어오는 길이에요. 저 순화대중탕 있고 요 유동약국 있죠. 그 사이 길이 바로 선화동에서 넘어오는 길이에요. 이제 원래 길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이 사리제,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저쪽에서 신흥동 쪽에서 신흥동 그 당시에는 화정 저기가 기정동이라고 불러요. 맨 처음에 기정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여기는 그 다음에 요걸 사이에 두고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그래서 새 마을이라고 불러요, 이건. 새 마을이요? 새 마을, 새 마을. 새 마을 고개. 여기가 새 마을이에요. 예, 여기가 새 마을이에요. 인천의 자본가들을 사이에 두고 만들어진 동네다. 이건 새 마을은.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정동이었던 그곳에서 저희가 쌀이제로 넘어가는 건가요? 쌀이제, 그렇죠. 쌀이제로 넘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게. 쌀이제에서 우강로하고 합해지는 길. 그 사이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쪽으로 다니는 길은 요 길이에요. 가로지르는 길이에요? 예, 이게 새말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법원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도립병원 쪽 가잖아요. 도립병원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선화동에서 넘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부도정에서 넘어가는 길이 이쪽. 네. 선화, 이쪽은 도립병원 쪽에서 넘어가는 길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고려정미소나 이런 데서 넘어가는 길이 이쪽이 되는 거죠, 이게. 이 건물들은 1950년대 지어진 건물들이고요. 다 폭격 맞았기 때문에 이걸 새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새로 지은 게 52년 그 당시가 될 거예요. 요 뒤에가 바로 노동자 숙박소예요. 요 집들이 남아 있는 건데 저 지금 잘라진 거고. 저 집하고 그 뒷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옛날 됐는데 잘라버린 거야. 그런 바람에 저길 갖다 저렇게 계단을 만든 거예요. 집은 그대로 옛날 집 그대로야. 이건 그 전이에요. 그럼 30년대 정도? 예, 30년대, 20, 30년대 지어진 건물이고 이쪽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새말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 50년대라고? 그렇죠. 거기는 네, 네.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어진 거고 여긴 그대로 남은 동네예요. 이 동네는. 여기서 마주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딱 길이 마주치는데. 저희 아까 여기서 출발했어요, 선생님. 그렇죠. 마주치는데, 예. 여기서 오는 길은 여기서. 저기서 오는 길은 여기서. 여기서 마주치는 거예요. 또 쌀이 쪽쪽이 넘어오는 길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었다고. 아까 우리 사진을 보자고요, 사진. 그럼 선생님,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여기가. 그러니까 우강로 가는 길과 경동 가는 길 이게 쌀이제 가는 길 예 여기서 이렇게. 다 모이는 거지 그쵸? 여기서 한 번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가 사거리였네요 그치 여기 딱 모여서 넘어가는 길이야 예. 이 할아버지 두 분이 서 계신 곳이 이곳 여기라고 여기라고 똑같지 않아요? 조철길? 네. 그건 저기지 저기가 되는 거지 예 여기가 원래 파출소가 있던데요 거기가 그리고 여기가 바다였어요. 물길이 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요 밑에가 다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펜스 쳐져 있는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안에 있죠? 그 안에가 공동 빨래터야. 저기하고 여기가 두 군데가. 그러니까 원래 길은 요것뿐이지. 보세요. 원래 길이 내가 요것뿐 여기로 가는 게 이게 첫 번째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이에요. 이 길이고 이쪽은 이제 바다를 메꾸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공상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안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막아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매립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게. 그래서 이 집이 우물이 있어요. 자, 이 여기가 우물이 있는 거야. 그 물길을 찾자고요, 한번. 지금 이제 저쪽에서 넘어왔잖아요. 예.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 어떤 위치인지 여기가 지금. 지금 넘어오는 이 길이 배다리 시장이에요. 여기가 배다리 시장이고 이 길은 없어요. 이 길은 없이 이건 다 시장이야. 그리고 저 끝은 바다고. 그럼 이 바다가 어디서 끝나나 보자고요. 보면. 여기가 참 금곡동 9번지죠? 여기 10번지야. 9번지하고 10번지 사이에요, 여기. 여기 여인숙골목인데, 이쪽이 물길이라 이걸 요 반을 막은 거예요. 그 반을 막으면서 생기고, 이 물길이기 때문에 이 집들은 지금도 하천세를 내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 바다예요. 이 바다가 왜 메꿔졌을까지요? 금곡동 33번지는 조선 인천 주식회사예요.
조선인천주식회사 여기는 이 터는 조선인천주식회사의 원목이 들어오던 곳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 길이 예 원목이 들어오던 길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면 저 끝에는 연못 물 있는 집이 있어 우물집이. 거기 우물 있고 조홍상에 우물 있고 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물길이. 명신 여인숙을 스쳐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여기도 물이 우물이 큰 게 있었던 거예요. 명신 여인숙도. 아니면 저기 조선인 이 집안 구조가 저 어렸을 때 시골집. 그치.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오래됐다. 조선인천 주식회사 요 자리를 저희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하천이었던 네. 곳, 우물이었던 네. 자리. 네. 그런 거 이제 다 살피고 저희가 지금 또 가는 곳은 어딘가요? 이제 가는 곳이 요 우물이 있고 물이 많았잖아요. 그쵸? 네네. 이 물을 이용해서 여기 인천에서 유명한 양조장이 두 개 생겨요. 소주를 만드는 대동 양조장, 그 다음에 막걸리를 만드는, 예, 여기, 인천 양조장 두 개가 생기고요. 네. 여기가 책방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계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시점이 언제? 이게 전쟁, 그러니까 일본이 가고 나서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책을 갖다 이 책이나 일본이 그때 세화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철수하기 위한 준비 기구가 세화회예요. 이 사람 이름이 고타니 마스지로라고 세화회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서 그 중심을 잡냐면 본부가 전동. 아, 본부가 전동이에요? 전동. 전에 안경수 저택이라고 했지, 내가. 네. 안경수 저택이 거기가 본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만석부두 쪽으로 가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 미처 다 가져가지 못해요. 특히 네네. 책들은 가져가지 못하는데 거기서 나온 책들은 이제 흘러서 이런 흔책방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물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양조장이 두 개. 그래서 대동 양조장은 소주를 만들었다. 소주요? 대동 양조장은? 응. 이슬처럼 예, 맑은 술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지금의 진로지?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진 게 인천 양조장. 여긴 탁주를 만들어요, 막걸리를. 그래서 막걸리를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가. 스페이스 빈자리. 예, 스페이스 빈자리. 여기는 이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집이에요. 아, 옆집이요? 예, 여기가 주인집이거든. 아... 여기 주연숙 할머님이 사시고, 여기가 최병두가 사장이 여기 살던 곳. 네. 그 다음에. 저 인천 예, 양조. 인천 양조 쓰였어요, 예. 여긴 여자들이 못 들어가요. 여자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연말에 네. 보사 지낼 때. 그래서 자 도서청판 여기가 여기 요 골목으로 우리 우선 들어가자고요. 아까 그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여기가 여기예요. 사회운동의 본거지요. 네. 그 당시에 1920년대부터 이쪽은 사회주의 운동의 본산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사회주의자는 꼭 공산주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민족운동이지. 네. 민족운동일 뿐이에요 이게.